궁금한 것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이펙터 특집이라는 주제로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 기타를 오래도록 연주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필요한 이펙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처음 일렉 기타를 접하는 입문자에게는 기타를 고르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가 처음 사용했던 이펙터 기억나시나요? 저 기억납니다. 뭐 일단 뭐 여러분들도 다 쓰셨죠? DS1이죠. DS1. 정말 그 DS1 딸랑 하나 네. 들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그 공연장에서 제 DS1을 누가 훔쳐가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되게 그 밴드 멤버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 밴드 멤버 밴드부 멤버들이 같이 이제 쓴 건데 이제 저희가 공연하고 내려오고 이제 뒤에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걸 관리를 못해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밴드 멤버들이 돈을 모아서 디스토션을 또 사줬어요. 네. 근데 그거는 또 터보 디스토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스2. 예. 네. 그러면 그게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 거의 충격적인 소린 거죠. 뭐 DS1에 비하면 이게 네네. 너무 안 좋아서 되게 좀 짜증 났었던 기억이 나요. 형님은 첫 이펙터 뭐예요? 저는 SD1 썼었어요. 그래도 좀 더 고급스러운 이 DS1이랑 어떻게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슈퍼 오버드라이브 보스의 노란색. 저는 이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 퍼즈 이런 것들이 구분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펙터를 샀기 때문에. 이 그걸 가지고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을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그 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올려서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은총 씨가 입문자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다양한 이펙터들을 버즈비 매장에서 골라왔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대중화된 사운드, 입문자들도 꼭 알아야 할 이펙터, 어떤 장르의 음악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이펙터라는 네 가지 선정 기준을 통해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딜레이, 코러스 이렇게 네 종류의 이펙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펙터를 사용하지 않은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펙터를 거치게 되면 어떤 사운드로 변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은총 씨가 다양한 이펙터들을 함께 사용해서 멋진 사운드도 만들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펙터를 함께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뤄본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이펙터 뭐 보나마나 DS1이겠지. 아니면 DD3겠지 하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외의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정한 이펙터들은 기존에 많은 컨텐츠들에서 봤던 초보자들을 위한 베스트 이펙터 형식이 아니라 은총 씨와 제가 이 이펙터라면 정말 말 그대로 초보부터 연주 끝까지 프로 뮤지션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만 줄여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물론 당연히 비싼 이펙터들이 저렴한 이펙터보다 좋은 소리를 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무조건 이 연주는 손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가 마지막에 이펙터들을 조합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보면서 그렇구나. 손이 제일 중요한 이펙터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도 사실 까고 싶어요. 네네. 안 좋은 이펙터가 오길 바라고 그러나 물론 기준점은 있습니다. 요즘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이펙터가 기준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예전처럼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이펙터가 돈을 주고 구매했을 때 그 돈의 값어치를 못하는 이펙터는 요즘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쵸. 일단 요즘엔 그런 이펙터가 나오면 그 회사는 망해요. 그쵸. 팔 수가 없죠. 망하는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렇게 댓글 달아요. 뭐 버즈빈 다 좋대.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펙터들만 다르고 있고 여러분들이 DS1을 사고 나서 가장 당황하는 게 뭐게요? 그 뭐게요? DS1을 구매하시고 나서 가장 당황하셨던 기억들이 뭐냐면 생각보다 톤 잡기가 어렵다라는 어렵습니다. 거를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예요. 왜 그 소리가 안 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느 지점을 찾아서 요즘은 이펙터들은 근데 어때요? 그냥 돌리면 돌리는 대로 다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굳이 그 빈티지 악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소리 하나밖에 쓸 수 없는 이펙터를 사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요즘 이펙터들은 정말 그렇게 나오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펙터들은 정말 다 좋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리뷰했던 것들은 물론 알바네즈 코러스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알바네즈 전신이죠. 원래 소리가 좋았던 이펙터고 근데 이제 뭐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이제 ODR 같은 경우 네, 이제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늘 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뭐 버즈베에서 이제 늘 이제 극찬했던 정말 ARP도 87을 굳이 또 껴놓은 거는 사실 DD3도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딜레이 탭 안 달리면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좀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ARP87로 갔는데 ARP87 같은 경우도 가격 대비 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MXR 이제 디소션 같은 경우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맞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굳이 꼭 네 가지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는 네. 페달들. 볼륨 페달도 여러분들이 아직 선택하기 전. 그러니까 뭐 음악을 약간 파플러하고 전문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굳이 뭐 밴드 음악하고 이럴 건데 필요 없거든요. 볼륨 페달 뭐 굳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네 가지 페달. 오버드라이브. 그 오버드라이브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맞습니다.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버드라이브를 걸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디스토션을 걸면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코러스 페달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딜레이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정말 초보분들이 보고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DS1이 어떤 면에서는 가격대 성능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펙터임은 부정할 수 없고 명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오늘 다뤄봤던 이펙터들은
어떤 세팅에서도 초보자들이 쉽게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에 있는 이펙터들을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들 남겨주시고요. 야, 니들 너무 비싼 것만 얘기한 거 아니냐?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들 가격들 보시면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얼마나 이펙터들이 얼마나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이펙터를 뭐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 중에 소위 이런 이제 그룹에서 이런 토론을 해요. 어차피 이펙터 너 초보니까 멀티를 먼저 사렴. 그게 가성비가 더 좋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이펙터는 아날로그를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멀티를 샀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펙터 이름을 보고 그게 무슨 소리가 나는 건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의미 없거든요.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렴한 아날로그 페달로 입문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 모으는 재미도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아 나는 그러면 알바네즈에서 나오는 페달만 다 모아봐야지. 이것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보스에서 나오는 것만 다 모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가 이제 노브랑 이게 이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아시고 멀티로 가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날로그 페달을 먼저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페달 꾹꾹이를 몇개 모아보다가 중간에 다시 멀티로 갔다가 다시 약간 좀더 고가의 꾹꾹이, 좀더 고가의 멀티 이렇게 가는 순서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지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보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